이게 지금 눈의 앞면을 보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하얀 막이 있고 뒤집어서 보면 뒤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여기 이 구조가 뭔가 다발이라는 게 지금 보이는 이 구조가 지금 보이고 이제 해부로 시작을 하면 얘를 이렇게 잘 먹어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잘라내는데 잘라내는 여기와 여기에 경계선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면 칼로 홈을 만들면 액체가 되고 홈 사이로 가위를 이용해서 홈 사이를 잘라냅니다. 액체가 나오지만 상관하지 않고 투명한 오. 그리고 거기 좀 주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죠. 됐죠? 그럼 찾은 구조를 각막 위에 올려놨습니다. 투명해서 이렇게 올려 움직이면 글씨가 이렇게 투명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글씨가 이렇게 색깔이 다 보이죠. 자, 두 번째 구조를 절개하면 여기를 이렇게 살살 벗겨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구조가 네가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네. 동그랗게 도넛 모양. 도넛 모양이 얘를 올리려면 이쯤에 동그라미가 관찰. 빼면 이렇게 보면 떨어뜨려 놓고 찍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 예.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를 말캉말캉한 젤을 분리하면 렌즈가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렌즈가 분리가 되면 얘는 수정체인데 수정체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글씨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상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 역할. 이렇게 되죠. 수정체고, 그 다음에 남은 유리체인데, 이거는 아까 그 홍채 껍데기가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캉말캉한 이런 젤 상태가. 말캉말캉한 젤은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붙여보면 빈통인데,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러면, 아까 구조에서 봤던 이 구조, 예, 이 구조, 이 구조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뒤집겠습니다. 얘를 뒤집겠습니다. 뒤집으면, 이걸 좀 만들어서, 음흘러 클래식한 구조가 있고 넣으면 까만 구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까만 구조는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까만 선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배꼽 같은 이 부분 이 부분을 연결한 뒷부분을 다시 보면 이 부분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뒷부분에 여기와 연결이 되죠. 신경과 네 배꼽 부분 연결이 되고 여기 보면 까만색 이런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맥락막이고 맥락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우면 이렇게 푸르딩딩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시세포가 분포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 신경은.